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주목하면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보고 계신가요? 네, 운수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 위주인데요. 네. 일단 2분기에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중에서도 하반기까지도 주가 흐름이 그래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먼저 운수 장비 업종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린다면 주가 흐름 자체가 올해 그 코스피가 18.8% 하락을 했는데 운수장비 업종은 한 4.5% 하락해서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완성차 두 업체의 평균 주가는 2.3%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흐름이 양호했던 이유는 일단 1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도 양호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이 전체 코스피를 올해 16조 원을 매도했는데 운수장비 업종은 5,700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로 보면 매도고 기아차는 순매수인데 근데 이거를 좀 압축해서 최근 3개월로만 보고 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외국인과 기관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한 것이 1분기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부터 되었는데요. 2분기 실적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4월과 5월의 그런 자동차 판매 동향에서 좀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 동향이 현재 나타나는 걸로 보면 자동차용 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아직까지도 좀 실적 성장이 그러니까 판매 성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반기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판매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저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하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좀 원활히 공급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수요가 좀 감소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그 IT 부분에서의 수요가 일부 자동차 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에너지, 2차전지, 완성차, 그리고 철강, 은행 업종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아도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완성차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할지라도 일단 수요 둔화는 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과 달리 지금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풍부한 선계약 물량이 있다는 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면이 좀 있는 그런 업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완성차 파업 이슈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건데 노조가 지금 모레 찬반 투표를 해서 파업 여부를 결정하고 기아차도 이제 현대차와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는 사실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실 텐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크게 가능성이 높은 것이 부분 파업입니다. 과거 부분 파업이 있었던 때가 2018년 7월이었는데 현대차 주가를 예를 들어서 6월에는 코스피 대비 5.8% 정도 하락을 했지만 그다음에 7월에는 코스피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에서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지금 전망이 좋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분 파업이 나타날 경우에는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요. 전면 파업으로 갈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좀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료시까지 좀 불안 매수 시기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자동차 업종의 경우 전체 시장 반등이 나타날 경우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작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기아를 보고 있는데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1분기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했는데 2분기에는 이 1분기 실적을 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15% 증가한 1조 7,100억 원이고요. 7,100억 원이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조 5천억 원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지금 SUV 비중 확대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딜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다른 경쟁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비용 통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도 우호적이고 또한 글로벌 백오더를 지금 100만 대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지금 전년 대비 한 29.6% 증가한 6조 5,600억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데 지난 16일 날 개최된 IR에서도 올해 영업이익을 6조 5천억으로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금 PER로 보면 한 5.7배 수준으로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현저하게 저평가되기는 보기는 어렵지만 전기차 대응이 늦었던 업체들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 점유율 상승을 감안할 때는 저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파업 관련 불확실성과 어젯밤에 그 독일의 뭐 검찰 압수수색 뉴스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매수 이후에 재료 흐름을 파악한 이후 추가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4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완성차 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매출을 봤을 때나 수급을 봤을 때나 기아 괜찮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